오랜만이죠? 원소쇼 티셔츠 입고 You don't come in Paris. Not this time, I guess. Yes. 다름이 아니고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킨 거는 아니었어요. 다들 잘 지내나? 아, 맞다. 머리도 까맣게 했고.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지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저는 재밌는 거 없나? 우와 진짜?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. 격세지감. 응? 20살이랑 07이면은 몇 살이야? 18이네. 그때 이제 고3이었죠. 일어났어? 아, 왔어. 나 이거 어? 근데 이거 뭐 하고 있어? 아, 나 이제 먹으려고. 뭐 시켰어? 시켜 먹으려고. 그래? 어? 아. 또 엄마가 이렇게 또 저의 밥 걱정을 해주시네요. 17살 때는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뭔가 이렇게 싫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. 있을 때 잘 합시다, 부모님들한테. 저도 포함해서. 이름 왜 젊은이로 바꿨어요? 그냥요. 그냥. 예담이 형이야. 예담이 형 이제 보기로 보자 했는데 형도 워낙 바쁘시고. 감성 타냐고요? 아닌데? 아무튼 그 새해 복 좀 늦었나? 많이 받으시고
축구? 축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? 그럼 봐야겠다. 어디랑 어디 하고 있어요? 우리나라랑? 바레인 메시인데요. 아 이제 시작했구나. 아닌데? 지금 뭐야? 지금 하고 있어요? 항정살 있는데 구워줄까? 나 라방 하고 있어. 나 시켜 먹을게. 지금 축구하는데. 보고 있어? 아니 안 보려고 엄마. 왜? 보면 지니까. 알았어. 이따 볼게. 이따 같이 보자. 먹고 싶어 얘기해. 응.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엄마가 구워준 그 항정살 먹으러. 저 요즘에 작업보다 그냥 그 좀 현재 삶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 친구들 뭐. 가족, 저, 아무튼 여러분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 2023년 진짜 열심히 살았나? 아무튼 So I hope you guys be healthy and enjoy your life as always. Enjoy your youth. Your 머리색이 뭘까? 검정색이겠지. 머리 스타일, 샤워하고, 머리 다 안 말리고, 모자 쓰고 2시간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. 아무튼 우리나라 축구 화이팅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손 하트요? 뭐 언제적 손 하트예요? 요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또 무슨 하트가 유행인지 모르겠네. 땡큐, have a good day. 항정살 먹으러 가야지. 아무튼 단독 콘서트 엄청남. 아무튼 고양이 소나트가 뭔데요? 아무튼 그 아, 축구 반응 방송 할까? 약간 그 스트리머처럼? 축구 어디서 보지? 축구 어디서 봐요?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? 어? 티빙에서 볼 수 있다. 오케이. 티빙에서 축구 그거 중계 방송해야겠다. 재밌겠는데. 심심했던 내 삶의 한 줄기 빛. 자 들어가자. 뭐야 없는데? 없는데? 티빙 없는데? 티빙에서 안 돼요?
에 뭐야? 티빙에서 안 돼요? TBN? 아 티빙이 아니라 TBN이었어? 아니었는데 중계 볼 수 있는 곳 티빙 티빙도 된다고? 뭐야 말이 달라? 카타르 아시안컵 이거잖아. 아닌데? 내가 지금 되게 답답한가? 쿠팡플레이?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어떻게 가입? 쿠팡플레이 쿠플 아이디 아 있었나? 하이쿠! 뱅이 네이버.com 비밀번호 어? 이미 가입됐대 뭔 당콘이야 축구가 먼저지 껐다 켤게요. 됐나? 됐다. 근데 화질이 왜 이래? 사실상 윙어 역할은 서령우 선수가 되죠. 네. 이강인 앞쪽으로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. 괜찮아요. 잡아라 코 왼쪽으로 벌렸습니다. 왼쪽 치면 이재성 뒤로 내주고 들어갑니다. 이기재. 자 안쪽으로 내주면서 박스 근처. 그래서 낮게 끊기고 합니다. 방관죠. 아민 베라디가 빠르게 걸어냅니다. 가장 빠르게 김민재가 포트볼을 막아놓는 거예요. 자 뒤쪽에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. 휘슬입니다. 네. 오, 지금 상대의 공격을 유지했다는 얘기 같은데 초반에 경고가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박윤희에서 김민재 선수까지 1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두 장의 옐로카드가 나왔어요. 네, 지금도 모하마헤드 마린이었어요. 네, 우리가 지금 1차적인 수비를 할 때 거기까진 좋은데 지금 아 김민재 옐로카드 왜? 세카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심판의 성향 자체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카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파울을 좀 영리하게 할 필요는 있죠. 급격한 선을 심판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빠르게 옐로카드를 꺼내들고 있어요. 네. 마님 주심은 통계적으로 레드카드나 옐로카드가 많은 심판입니다. 네. 높게 뛰어보냈습니다. 터치아이 나갑니다. 빌드업. 아 치킨 시켜서 치킨 먹으면서 봐야겠다. 아무튼 오늘 유익한 라방이었고요. 여러분 그 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